좀 나 출출하네. 아, 그냥 자. 10시 넘었는데. 아, 그냥 자기는 좀 아쉬운데. 에이, 라면 한 개 때려야 되겠다. 아이, 당신 먹을래? 됐어. 그래. 어, 내일 봐. 어, 어 알았어. 누구야? 야, 저 황박. 영규야. 예. 너 저 양복 하나 있는 게 좋겠냐, 없는 게 좋겠냐? 예? 왜? 아, 저 협회 임원들한테 그 양복 티켓 하나씩 보내준다는데 난 필요 없으니까 오면은 너 가지라고. 예? 아이고, 박수방 좋겠네. 여보, 여보. 어제 다 먹었어? 야, 이게 웬 횡재야? 왜 그래? 아니, 장인어른이 말이야. 저 양복 티켓 들어오시는 거 그거 나 주시겠대. 그래? 그것도 어디 건지 알아? 어디 건데? 백한나사, 백한나사.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맞춤집이야. 어, 진짜야? 어. 아니, 그걸 아빠가 안 하시고 당신이 주시겠대? 야, 지난번에 말이야. 오중이한테 그 양복 티켓 주신 거 그거 내신 걸리셨었나? 아, 그런가 보다. 아, 거기서 양복 한번 해보려면 최소 80 이상 들 텐데 말이야. 언제 주신대? 아, 곧 붙인대. 저 기한이 다음 주까지라니까 뭐 며칠 안으로 오겠지 뭐. 야! 좋지. 야, 웬일이야. 내가 백한나사 양복을 다 입어보고. 이야. 장인어른. 왜? 저기 있잖아요, 그 티켓. 양복 티켓 아직 안 왔다. 예. 아, 저 오면 어린 줄라고. 기한이 얼마 안 남았어요. 내일 머리까지 맞춰요. 아, 아유, 기한 내일 오겠지 뭐. 아유, 오면은 후딱 가서 맞추라마. 예. 선생님? 4시간 안에 저 선수 가야 될 것 같아. 어, 얘 홍삼 챙겼지? 선생님은 드릴 거? 금요일까지 받아주고요. 학원 다녔다고. 그래, 있어. 그래. 잘 다녀와. 근데 반지 하나로 될까? 됐어. 돌이 별거야. 어? 왔어. 이거 이제 오냐? 기한이 내일 모레까지라며. 그러게. 이따 장인어른한테 받으면은 내 오늘 당장 가서 맞춰야지. 내가 같이 가서 골라줘. 걱정하지 마. 다 생각해놨어. 자, 가자. 원장님 우편 물려. 어, 그래. 고마워. 다녀오셨어요? 어, 네 엄마. 은행 가셨어요? 어, 네, 연기 어디 갔니? 형부 학원 가셨는데. 야, 나 시원한 거 하나 줘. 예, 시키는데 시켜드려요? 그래요. 예. 여보, 당신. 어? 어떻게 된 거야, 이거? 뭐? 이 최고짱 말이야! 당신 집 말을 몰라서 작정을 한 거야, 왜 이래, 정말! 아유, 아니, 어떻게. 아유. 엄마! 반갑습니다. 네, 오셨어요. 장인어른 보셨어? 아빠 미대리방에 계세요. 어? 엄마랑 아빠랑 한바탕 하셨어요. 아니 왜? 몰라요. 대우리오빠 보증 문제 때문에 최고장 날아왔대요. 아, 어떡하냐. 대우리오빠 때문에 한두 번도 아니고 진짜. 아, 저기 장인어른. 왜? 아닙니다. 아유, 문 닫아. 아씨, 뭔 일이야 이거. 잊어버리셨나 본데. 마음 좀 가라앉으면 생각나시려나? 오늘 맞추러 가야 되는데. 안녕하세요.
오빠, 잡 차릴까요? 그래. 생각을 안 하시는 걸 보면은 정말 완전히 잊어버리신 건가? 직접 티켓을 달라고 말해야 되나? 이런 상황에서? 아, 그건 좀 그런데. 아, 어떡하지? 아무래도 안 되겠다. 상기를 시켜드려야겠다. 저기 처제들. 예. 저기 저 미달이 엄마가 없어 그러는데 내일 결혼식 가거든. 근데 이 양복이 날까? 이 양복이 날까? 글쎄요. 글쎄요. 저기 줄무늬 양복이 낫겠지? 예, 예, 이게 낫겠네요. 예, 결혼식엔 그게 낫겠네요. 아, 그래? 역시 줄무늬 양복이 날까? 예. 이런 방법은 안 되겠다. 볼 생각을 안 하시는데 뭐 어떡하지? 아무래도 안 되겠다. 그래, 전공법으로 돌파하자. 어차피 놔준다 그러신 건데 뭐 티켓 달라고 그러지 뭐. 자기는 여기 계셨었어요?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야, 너 한 잔 할래? 이때다. 빨리 달라고 그러자. 저기 장인은... 야, 이거 내 꼴이 이게 뭐냐, 이게. 응? 네? 아, 이거 나이 60 돼가지고서 이게 나이 꼴이 이게 뭐야, 이게. 좀 이따 달라고 그러자. 이 얼만고 말이야. 그냥 한 번도 지질 않아. 응? 아니, 내가 벌어서 내가 좀 쓰는데 뭐가 어떠냐? 장모님도 저 장애로는 생각하셔서 그러셨겠죠? 아이, 아무리 그래도 그래. 아이고, 대리도 내 피붙이야. 어? 아, 피붙이끼리 서로 돕는 거 인지상정 아니냐? 내가 뭘 기침한 말을 뭘 짓을 했다고 그런 소리까지 하고 말이야. 응? 장애로는 양복 티켓 좀 주세요. 야, 네? 조금 따라주고 조금만 이해해달라. 그걸 그렇게 못해가지고 그냥 악다구리 쓰고 그냥 그러냐? 어? 장애로는 양복 티켓 좀 주세요. 네? 열받고 나서 말이야. 지금 목전이어서 진짜. 어? 장인어른 제발 양복 티켓 좀 주세요. 내일까지입니다. 네? 아, 말을 해야 되는데 막상 또 대면하면 말을 못하겠고. 아, 미치겠네 진짜. 내일이 끝인데. 안 돼 안 돼. 내일은 무조건 말해야 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말해버리자. 장인어른. 당신 어디 가? 아, 됐어. 나도 지금 찍었대. 아이고, 아, 그래. 맘대로 맘대로. 아유, 적발하자. 미우분 수지. 이 사람한테 이제 큰 소리가 그냥. 왜 그래요? 네 아빠 가출 안 된다. 아이고, 내 기가 막혀. 예? 어? 장인어른. 아, 장인어른. 고객이 전화기
집안 어딘가에 있을 거야. 어차피 놔주시려고 그런 건데 임자가 찾았으면 되지 뭐. 딸이요? 어? 에이씨 포기하자 씨. 아 그래 포기해 포기해 포기해. 내 복에 무슨 양복 티켓이냐 씨. 안녕하십니까. 네, 아빠 연락 없으세요? 어. 여보세요? 어, 아빠! 거기 어디세요? 누구야? 장인어른, 접니다. 어, 영기냐? 장인어른. 아니, 저 너희 장모가 보내서 왔어? 내 저 분명히 얘기해주면 말이야. 너희 장모 와서 무릎 꿇고 빌기 전에 내 절대로 저 응, 안 들어간다고 가서 그렇게 얘기해. 장인어른. 저기 죄송하지만 양복 티켓 주시면 안 돼요? 응? 오늘까지 맞춰야 되거든요. 저기 문 닫을 시간이 다 돼가지고. 어, 저 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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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잠깐만요. 잠깐만요. 저기 이게 티켓이가 오늘까지 맞죠? 발치장 2분의 1. 20일. 자, 바로 올려보세요. 가슴 둘레 104.